왜 개그맨을 하셨어요? 저요? 네.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예. 네. 그런 데서 희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이분도 너무 지금 네. 축하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대학교 때까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이제 그게 공부가 해야 되는 일 같아서 하고 싶은 것보다 그게 해야 되는 일 같아서 그걸 해서 이제 네. 어떻게 해서 꼭 교육학과 꼭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애들 인생을 바꿔놓고야 말 테야 이런 포부로 간거 아니에요. 네. 이게 참좀 교육자가 되게 한거 아, 아니었어요? 그런 거 아니에요. 예. 네. 페스탈로치 이런 거 몰라요. 예. 네.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이분은 스무 살때 그걸 찾은 거잖아요. 하고 싶은 걸 저보다 4년이나 먼저.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그걸 찾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일단 축하해드리고 싶어요. 너무 그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거 그런 걸 찾았다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다만 제가 제 경험을 좀 얘기해드리자면 24살에 하고 싶은 걸 찾은 지선이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왜 안정적인 걸 놔두고 그런 걸 하냐라고 다 얘기했잖아요. 그렇게 얘기하겠죠.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. 제가 하고 싶은 거, 남을 웃기는 일이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럼 전 어떻게 했어요? 그냥 휴학을 싹 하고 조용히. 조용히 예, 애가 좀 의문스러운 면도 있긴 한데 조용히 그냥 혼자서 대본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어요. 조용히 주변인들한테 아무도 얘기 안 아, 하고 부모님한테. 부모님한테는 했죠. 엄마 아빠한테만 해서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똑같이 반응하세요.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까워서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앉혀놓고 너무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제가 되게 논리적으로 변하더라고요. 선생님과 개그맨 이거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. 제가 살린 제 전공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. 선생님도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개그맨도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선생님도 말 한마디로 사람 인생 바꿀 수 있고 개그맨도 웃음 하나로 사람 인생 바꿀 수 있고 막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엄마 아빠는 설득을 했는데 다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친구나 동료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. 그러고 혼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서 된 네. 거예요. 아니, 지선 씨가 그 기수 1등이었잖아요. 1등은 성광이. 아, 또 나오네. 그놈의 이름.